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사업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재계는 젊은 CEO 구광모 LG 회장의 결단에 주목합니다. 구광모 시대의 LG그룹, 과연 선택과 집중으로 확실한 세계 1위 이미지를 구축해낼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철수 이후에 LG그룹의 미래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글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또 LG 사태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겸임 교수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정도진 교수님, 네. LG 그룹의 이 휴대폰 사업, 스마트폰 사업 철수, 뭐 그동안 적자가 많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빠른 결정으로 보십니까?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지금? 네, 지금 일반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는 게 1월 달에 LG전자에서의 휴대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예. 2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에 재계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어떤 결단이 이 젊은 CEO, 구광모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40대에 취임한 이후에 네. LG의 변화 모습을 보면은 흔히 말해서 돈 안 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루게 되실 정장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집중력, 네. 디지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구 회장의 취임 이후 두드러진 LG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전 LG가 이런 결정을 하니까 오늘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적자 사업을 떼어내니까. 그럼 어떤 이런 빠른 결정, 어떤 사업의 전환은 구광모 회장이 보여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포함한다면. 최근에 보시면요. 예.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네. 적자에 허덕이던 스마트폰 메인기판을 사업 정리한 게 기억에 남고요. 예. 또 12월 달에는 LG 위플러스가 전자결제사업 요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토스에 매각을 했었죠. 전자결제는 뭔가 미래산업 같은데 그것도 수직 계열에 대한 의지가 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권 교수님, 네. 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 전문가로서 쭉 옆에서 지켜본 LG가 네. 결국은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포기하고 뭔가 다른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LG 그룹 내에서 자동차 사업 자체가 시작된 계기가 꽤 예. 오래전입니다. 그래요? 벌써 2000년 초반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LG CNS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예. 그 회사가 자동차 설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합류했던 인력들이 대우자동차 당시에 출신 기술력들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대우자동차 출신들이 LG CNS로 그렇죠. 갔다. 그러면서 자동차 설계 해외 자동차 설계를 대신 해주는 업무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자동차 영역을 끌고 가는데요. 예. 흥미로운 거는 이제 2013년도에 VC 사업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본부입니까? 예, 예. 2013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이제 사업들에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2018년도에 흥미로운 건 이제 오스트리아의 자동차용 헤드램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카베라고 하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비이클 컴포넌트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사업이 아니라 비이클 솔루션 VS 사업본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동차 얘기는 부품이 아니라 종합으로 하겠다.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군요. 그러면서 네. 최근에 이제 LG전자와 마그나의 파워트레인 합작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LG 계열사 중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예. LG 이노텍이 통신하고 조명용 부품을 합니다.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하고요. LG 화학은 자동차용 플라스틱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예. 있죠. 그렇게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전장품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을 네. 키우겠구나.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산업 쪽에서 볼 때도 LG가 이미 다양한 준비를 좀 해오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정 교수님 그러면 일단 LG 스마트폰 사업 뭐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 회사의 전체 LG전자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끼쳤습니까? 재작년 같은 예. 경우 약 1조 원의 손실을 끼쳤고요. 2020년 얼마 전에 발표된 작년 자료에 따르면은 약 8,400억 정도 손실을 끼쳤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20%를 초과하는 상당히 큰 금액의 손실을 LG전자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손실 부분을 걷어내니까 적자 규모는 좀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도 줄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네. 이 뉴스가 나오고 그때도 아마 저희가 이 얘기를 다뤘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LG전자 주가가 이런 적자를 걷어냈을 때 20만 원은 넘어가는 거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있었고요. 당시에? 네. 지금도 이번 사상 최대라고 얘기들 하는데 긍정적인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1분기가 그렇게 예상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추정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도 역시 주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고 포기를 했는데 떼어냈는데 거기에 함께 일하던 인력도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3,400명의 네. 근로 예. 자들이 계신데요. 네. 이 3,400명을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재배치해서 같이 가는 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으면 인력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 경영 원리상? 그렇죠. 경영 예. 원리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 3,400명 그분들은 기업한테는 고정비로 작용이 예. 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물론 적자가 1조 내지 8천억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이 모든 적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공장들을 재가동을 할 텐데요. 예. 아마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생산 라인을 깔아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될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여전히 발생이 되는데 그 금액 또한 1,500 정도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3,400명의 직원분들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8,000억 전부 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 전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전환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아직 공표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3,400명에 대한 임금도 얼마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정비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의사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지만 거기 함께 일하던 인력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생기는 고정비용. 네. 그게 LG전자의 경영실적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앞으로 뭐 전장산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전장산업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전장산업의 특징이 완성품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품을 예. 납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낮은 마진율을 갖고 얼마나 이런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을지 예. 이 부분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권 교수님, 예. 이 인력이 바뀔 때 이 자동차 전장품 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바뀌어도 기존의 스마트폰 쪽에서 하던 인력이 순조롭게 이게 적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예. 특허는 다 가지고 있고 시설만 매각을 하려니까 인수 쪽에서는 예. 가지고 있는 특허를 줘야지 이게 알짜인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그 모바일 관련 특허를 주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으로 저는 뭘 꼽냐면 예. 그걸 그대로 자동차 통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동화된 예. 자동차를 가졌을 때 이제 통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 인력들은 그대로 자동차에 흡수가 돼서 통합 전장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한 예. 인력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우리가 뭐 과거에 노키아 얘기할 때 노키아가 비록 휴대폰은 철수했지만
통신 장비 업체로 많이 컸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통신에 대한 특허 기술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전장에다 적용을 하면 그리고 전장에다 적용해서 이동 수단에 활용을 시키면 앞으로 그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것이고 오히려 전장 쪽에서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전장 쪽의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통합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인력들이 다 R&D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적용이 가능하군요. 네네. 네. 정 교수님 그러면 뭐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LG의 스마트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경영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을 가장 크게 한 겁니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시대 전환에 같이 쫓아가지 못한 게 가장 큰 LG의 패착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LG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많은 성공을 피처폰에서 거둔 타성의 관습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최대 2년, 짧게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1, 2년의 늦은 출발이 지금의 LG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LG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피처폰 잘 나갈 때 스마트폰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았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사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경영학에서 이거는 뭐 가설인데 저희가 볼 때 이 내부 의사결정에서 과연 그 당시에 피처폰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걸 지지했을까? 아니면 아직은 피처폰에서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까? 결국은 경영의사결정에 내부 관리의 이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현재 자기네가 충분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경영학하는 사람들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술과 마케팅의 그 경영학으로 본다면 두 축을 볼 때 LG가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좀 마케팅에 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네, 재밌는 게 LG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얼마였냐면 7,600억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얼마였냐면요. 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LG폰이 그래도 꽤 많이 나갔죠. LG폰이. 그리고 이번에 LG가 이제 철수한다고 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글 중에 제가 인상 있게 한 글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LG 스마트폰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디어와 기능을 갖춘 폰이었다. 저는 이게 LG의 스마트폰에 대한 한마디로 줄임말로 정의한 거 아닐까. LG가 어려웠던 게 중간에 스마트폰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기술이 못 쫓아가서 예를 들어서 부팅이 무한 재반복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윙이나 또 최근에 롤러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마케팅적으로는 인상이 깊은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중심의 어려움이 이번 LG폰을 통해서도 저희가 경영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쫓아가지 않는 마케팅은 출발점은 좋겠지만 끝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 교수님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는 그러는데 이 전자장품에서 LG전자의 기술력과 지금 중요한 합작 이 마그나와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중요한 합작 이런 것들이 LG의 어떤 기술력을 그 부분에서는 보여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LG전자에서 자동차 사업부를 키워왔잖아요. 키워오면서 이제 기존의 거대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그나랑 손잡았다라는 건 흥미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마그나가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예요. 애플 타이탄이라면 애플의 애플카 만드는 애플 자체의 내부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 회사입니다. 주요 파트너다 이거죠, 마그나가. 그러니까 애플이 뭐 시험을 하거나 하고 싶을 때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럼 마그나한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나가 그런 정도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LG가 손을 잡고 합작사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니까 예. 이제 배터리와 모터를 연결하는 통합 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면 LG나 마그나 입장에서는 애플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런 준비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나가 캐나다의 마그나가 LG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LG와 마그나가 합작으로 세우는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에서 만든 파워트레인이 애플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이미 마그나가 애플과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만약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네. 시장에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애플은 뭐 어차피 직접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는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전동화 파워트레인은 LG 마그나에다가 줄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미 염두에 두고 LG로서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사의 세 번째로 큰 마그나와 손을 잡고 사전 포석을 대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네. 마그나가 그렇게 굉장히 또 위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까? 마그나가 어떤 정도의 그 기술력? 마그나는 네. 회사가 한 60년, 70년 정도 된 부품 회사인데요. 시작 자체는 되게 단순 조립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썬바이저 브라켓이라고 조그만 그냥 단순한 부품인데 예. 그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로 상당히 성장한 회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다임러, 벤츠의 대주주인 다임러가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생산 위탁 공장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슈타이어 공장이거든요. 슈타이어. 예, 그다음 예. 마그나 슈타이어라 그랬는데 그 예. 슈타이어를 마그나가 인수하면서 마그나 슈타이어가 돼서 실제로 마그나 슈타이어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차를 만들어 주고 있냐면 예.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는 차입니다. 뭐 제규어 E페이스. 제규어. BMW G4. 도요타 수프라. 네. 이런 것도 다 고급차들을 다 그렇죠. 만들고 마그나가 있군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차를 만드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 애플은 그쪽에다가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LG는 판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마그나랑 빨리 손을 잡고 준비를 해놨을 때 애플의 뭔가가 이루어지면 LG도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 LG와 애플이 동반 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전장 사업은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기존에 현재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뭔가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가 잘 안 됐다. 뭐 현대차에도 그렇고 기아차에도 그렇고 뭐 도요타와 할 거라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 그 진정 상황, 현재의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 교수님 같은 자동차 쪽은 오히려 네, 정 교수님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공개한 적은 없지만 예.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이제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예. 뭐 니네가 원하면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우리 거 할 거야. 그런데 예. 애플은 완성차 회사에다가 노크를 하는데 완성차 회사는 니네가 생태계를 안 열어주면 우린 관심이 없어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예. 손을 잡고 자동차 위탁 공장을 만들겠다. 우리가 애플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카드 예. 여기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애플이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라고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폭스콘이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샤오미도 혹시 애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예. 애플은 이제 그 뒤로는 별다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예. 이제 새로 만들어진 합작사와 기존의 완성차 회사를 계속 두드리면서 이쪽도 검토를 해보고 이쪽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LG 마그나라는 또 회사가 있으니까 마그나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선택권은 애플이 갖고 있지만 예. 애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저희를 좀 바라봐 주세요라는 준비를 예.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정 교수님 지금 네. 이 이제 LG가 뭔가 자동차 부품으로 확실하게 사업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을 지금 L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한테 대한 서비스 문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는 뭐 별 걱정이 없습니까? 지금 LG 자체에서 네. 발표하기로는 네. 각 국의 법률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업데이트도 제공하겠다고 LG 자체는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LG에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을 때 예.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에서 통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격 문제 그러니까 LG폰이 사라지면 남는 맞습니다. 것은 삼성전자와 애플뿐인데 애플이 뭐 해봐야 마켓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거의 독점 비슷하게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좀 전에 두 분이 네. 말씀 나눈 것처럼 애플이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네. 선택권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독점을 가장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3등이 있는 것과 3등이 없는 것은 소비자한테 주는 그 웰페어가 전혀 다른데요. 이제 LG폰이 없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실질적으로 독점이 되면 예. 과연 어떤 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식의 가격이 나올까.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갖고 경쟁을 하는데요. 예. 둘이 서로 신제품 내는 것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상대방의 경쟁 전략에 따라서 예. 자기들의 신제품을 내고 그게 서비스에서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 한 축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 정책 당국에서도 심각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뭔가 단말기 값을 낮추기 위한 뭐 정책적,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혀 없어지죠. 그 소비자들은 결국 손해 아닙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구조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예. 그렇다고 중국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쓰시느냐. 중국 제품 핸드폰을 쓰기는 어려운 게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샤오미 안 씁니까? 잘 안 쓰는 게 핸드폰이 본인의 어떤 예. 기능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외부적인 효과, 외부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예. 삼성폰이나 애플을 안 쓰고 중국폰을 쓴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예. 같습니다. 네. 납품 회사들도 조금 고통을 겪지 않을까? LG전자 휴대폰에 납품해온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 산업이 없어졌을 때 수직 계열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예. 납품업체들의 영향도 당연히 받습니다. 납품업체들의 특히 기술료 연결됐을 때 그 예. 기술을 가진 납품업체들이 새로운 고객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예. 그 과정이 좀 지루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 납품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 부분도 고민이 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권영주 교수님, 이게 LG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에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자동차를 LG전자가 다 갖췄으니까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될까요? 직접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오미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예. 통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궁극 지향점이 결국은 이동수단이에요. 모빌리티가 만나는 집합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진입 장벽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런 진입 장벽들이 전동화로 다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장치들도 전자로 바뀌면서 더 이상 미케니컬 그러니까 기계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자 엔지니어로 많이 전환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예. 이미 가정에서 예. 자율주행차를 경험하고 있다. 로봇 청소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에 탑승 시설을 하고 밖에다 내놓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를 밖에 내놓는 거랑 그렇죠. 장애물이 이제 바깥이 좀 많고 위험 요소가 많다 뿐이지만 예. 궁극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엄청나게 똑똑하게 만들면 예. 그거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전동화 기반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전자기업이나 통신기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들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만들면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거죠. 옛날에 삼성그룹이 있는... 내연기관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네, 전동화된 전자부품의 연장선으로서 예. 자동차를 만들고 애플도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고요. 중국의 샤오미도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통신기업들도 휴대폰은 안 만들지만
어쨌든 통신이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곳은 예. 전 세계 15억대의 자동차에 휴대폰 단말기 하나씩만 붙여도 통신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예. 자동차에 어떻게 해서든지 통신까지 이어서 간다 보면 예. 결국은 LG의 큰 그림은 만든다. 만들 가능성이 직접 높다. 직접 만들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이트레인 파워 이트레인? 예, 이파워트레인. 이파워트레인을 네.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시작이죠. 시작이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만들지 안 만들지 지금 당장 발표할 수는 없지만 전장 사업을 키워서 완성차에 거의 가까운 형태로 간다 그러면 예. 이게 이제 합작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합작사를 통해서 주요 핵심 부품 만들고 마그나 슈타이어 공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제조 기술을 조금 받고 예.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LG화학 배터리 이런 예. 거 다 넣으면 예. 껍데기 딱 하나 만들면 네. 자동차. 그러면 LG의 자동차가 하나 되는 거죠. 배터리도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LG는 LG화학, LG 네.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세계 1위인데 네. 직접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LG에는 조금 그거는 악재인가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모빌리티라는 측면으로 미래를 조금 멀리 보면 예. 그 모빌리티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업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예. 자동차 회사도 글로 들어가고. 근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전동화라는 거예요. 예. 둘 다 동력을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 전기를 쓰는 여러 가지 전자 제품으로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는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 회사대로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내재화를 해버리면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네. 배터리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고 전자회사도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군요. 나중에 통신기업도 만들려고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다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정도진 교수님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 아까 8천억 정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LG전자에 그러면 이 재무 개선 효과를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지금 예. LG 휴대폰 사업 부분은 예. 자산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3조. 예. 부채가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G가 작년 말 기준으로 48조 자산이니까 예. 이 사업 부서가 없어진다고 부채 비율이 급격히 개선된다든지 재무적 구조가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더라도 사업 부문을 끌고 가더라도 부채 비율이 한 166% 정도 되고요. 예. 철수하더라도 160 초반 정도 되니까요. 이 자체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 지금까지 누적된 5조에 달하는 누적 손실이 사업 부문을 철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그 5조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거죠. 떠안는 그런 그렇죠. 재미네요. LG에서 계속 끌고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5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반영이 된 거지 과거의 실적이 반영된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예. LG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고 그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예, 예. 이 사업 부분 철수를 통해서 LG의 재무 구조가 좋아졌다든지 이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든지 그 철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흔히 말하면 매몰 비용, 과거 의사결정에 고착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손실이 줄어드는 것을 이게 배수로 환산한다면 LG전자의 이제 기업 가치는 조금 그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저희가 예. 1월 달에 말씀 예. 나눴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한 3조 1000억 정도 이익이 발표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딱 3조 1000억 연 이익 발표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8000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지금 기준으로 간다면 그 숫자에 곱하기 2하는 숫자 즉 4조 정도가 LG전자의 새로운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거는 손실이 발생 안 된다는 과거 의사결정에 대한 것이지 예.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그게 결국은 새로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볼 때는 이 LG전자의 이 전자품에 대한 전략, 새로운 전략을 어떤 눈으로 이게 바라봅니까?
네. 자동차 회사들이 네. 이렇게 그 공급사들이 규모를 키우는 거를 예.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는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예. 지금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동화로 빠르게 바꿔야 되는 시점이어서 예.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전장 부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받쳐주면 거기에 이제 기대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탄소 배출권 중립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LG가 더 많은 기술 축적을 통해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을 공급해주면 결국 그 제품이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거니까 예. 자동차 회사도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진 중앙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